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미선입니다. 저는 한국 MBTI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제 유형은 ENFJ입니다. 제 인생에서 MBTI는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ST 심리기능 가족의 원가족 속에서 자라다 보니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평가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 감정적 지지보다는 어떤 비판의 그런 눈초리가 많아서 상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MBTI를 통해서 정서적인 그런 지지를 받게 되었고 또 MBTI를 통해 다름을 인정하면서 유형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니 자아치유와 또한 이해법도 넓어졌습니다. 저는 MBTI를 2009년도부터 전문가로서 사용하면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MBTI를 몰랐다면 내 스스로를 이해하고 아끼기보다는 내 안의 갈등과 상처를 무의식 중에 타인에게 투사해서 제 스스로 치유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좀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중요한 과업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허한 마음으로 내적 방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NFJ로서 가족에게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친구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자 또 일터에서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조화로운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MBTI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처럼 사람이 존재하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